KDM 북. 안녕, 엘리예요. 오늘의 일기, 엘리의 운동회.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아주 재밌는 운동회 날이에요. 자, 오늘 다치지 말고 열심히 잘해야 돼요. 알겠죠? 이야, 우리 완전 재밌겠다. 오늘 운동회는 무조건 우리가 1등이야, 그치? 누가 1등 할지는 이따 돼봐야 아는 거라고. 아니거든, 우리가 1등이거든. 무조건 우리가 1등 할 거니까 너희들은 뭐 그냥 열심히 해. 열심히 해봤자 뭐 우리가 1등인데, 그치 얘들아? 자, 첫 번째 경기는 바로 줄다리기예요. 줄다리기, 줄다리기 또 하면 또 엘리가 최고지. 자, 너희들 줄다리기 할 때는 막 열심히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까? 열심히 이렇게 줄을 잡고 있잖아. 쭉쭉쭉 힘차게 당기면 되는 거야. 알겠지? 너희들은 뭐 보나마나 뭐 질 텐데 열심히 하렴. 엘리 왜 저러냐? 우리도 이길 수 있는데 왜 자기네들이 꼭 이긴다고 저렇게 장담을 하는 건지. 길고 짧은 건 해봐야 하는 거라고. 흥, 그러시든가. 자, 그럼 준비하시고. 자, 준비하시고 시작. 양자, 양자, 양자. 야, 슬픔이 너 뭐 힘 안 쓰고 뭐해? 빨리 심사. 나도 힘 쓰고 있는 거야, 엘리. 양자, 양자. 뭐 하는 거야? 자, 얘들아, 그럼 내가 힘을 쓴다. 하나, 둘, 셋, 뽀. 진 거야? 지금 우리 진 거야? 아니야! 야호! 우리 팀 이겼다. 잘했어, 잘했어. 분하다, 분하다. 꼬마 캐리 그리고 슬픔이. 너 내가 아까 알려준 대로 너네들이 이렇게 줄을 갖고 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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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가 알려준 대로만 줄 당겼어도 이렇게 우리가 지는 일이 없잖아. 자, 두 번째 경기는 협동심이 필요한 바로 이어달리기예요. 야, 바톤 놓치면 안 된다, 알겠지? 바톤을 가지고 무조건 열심히 뛴 다음에 이렇게 막 돌아서 슬픔이한테 주면 돼. 슬퍼, 너는 나한테 주면 되고, 알겠지? 엘리한테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네. 나 달리기 잘 못하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열심히 열심히 뛰어보는 수밖에. 야, 나도 달리기 잘 못하는데. 우리 만약에 지면 또 엘리가 완전 화내지 않을까? 걱정이다, 걱정. 너희들 이번에도 내가 하라는 대로 안 뛰어서 지면 알아서 해. 알겠지? 우와! 룰룰룰룰룰룰룰. 우와! 나쁜데 엄청 빠르다. 나도 뛰어야 되는데. 엘리가 화내면 안 돼. 우와! 우와! 안 돼! 자, 하프야, 이제 너 차례야. 자, 바톤 터치. 부마, 그럼 나 먼저 간다. 안녕.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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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나도 뛰고 싶은데 꼬마 캐리 왜 이렇게 안 오지? 하트. 너 아직도 뛰고 있니, 꼬마 캐리? 그럼 난 이만. 뭐야, 두 번째 주자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저 우주 너꺼야. 그래. 뭐야, 지금 접촉은 세 번째 주자가 출발이야? 우리 꼬마 캐리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이 꼬마 캐리 언제 오는 거야? 하트, 하트, 하트. 야, 꼬마 캐리 지금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다른 친구들 벌써 마지막 주자가 뛰고 있는데. 꼬마 캐리, 이럴 시간이 없어. 얼른 바톤 나한테 줘. 아, 맞다, 그래. 자, 무슨 소리야. 안 되겠어, 너가 지금 가면 늦어, 늦어. 아이고, 아파라. 엘리가 왜 가지? 내 차례인데? 내 차례인데? 차우주 어디까지 간 거야? 느린 줄만 알았더니 엄청 빠르네. 정말 꼬마 캐리가 빨리만 떴어도. 핫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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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둘. 내가 지나쳐야 돼. 안녕.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자, 이제 마지막 바퀴. 안 돼, 슬픔이가 뜨면 분명히 질 거야. 내가 또 뛰어야지. 우와, 지났죠? 야, 엘리, 너가 왜 또 뛰어? 뭐야, 뭐야, 뭐야? 그럼 간다. 결승점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이제 내 거야, 내 거야. 결승점 내 거야.
뭐야 그런 게 어딨어. 이거는 반칙이야 반칙. 맞아 맞아. 원래 슬픔이가 돌아야 되는데 엘리가 두 바퀴나 돌았잖아. 이건 반칙이야 반칙. 아니야 우리 팀이 먼저 들어온 사람이 이긴 거니까 내가 먼저 들어왔잖아. 그냥 두 바퀴 뛰던 상관없어. 어쨌든 우리 팀이 이긴 거야.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운동했나요? 다친 친구 없이 무사히 운동회가 잘 끝나게 돼서 아주 다행이에요. 모두 잘했어요. 자 그럼 엘리 말대로 선생님이 바로 우승팀을 발표해 줄게요. 당연히 우리 팀이지. 자 그럼 우승팀은 바로 정팀! 우와 우리가 1등이다. 우와 우와 우와. 어? 선생님 그런 게 어딨어요? 제가 먼저 들어왔는데요 선생님. 그렇긴 하나 엘리는 슬픔이 차례에 바로 바톤 터치도 안 하고 엘리가 뛰었기 때문에 그건 승리로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열심히 바톤 터치해준 우리 청팀이 우승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 내가 분명히 먼저 들어왔는데. 친구들 운동회는 1등에만 연연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재미나게 운동회를 즐기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미 그렇게 즐기고 있죠? 그럼 엘리는 다음에 더 재미난 일기로 돌아올게요. 친구들 안녕!